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잭토 마진입니다. 오늘도 어디 찾아 산말리. 강원도 홍천에 왔습니다. 자, 여기 이곳이 아주 그 해발 900m 곳인데요. 여기도 그 하진민들이 사셨던 곳인데, 약간 그 지금 사셨던 분이, 뭐랄까, 그 약간 이렇게 약간 손을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셨다가, 얼마 전에 이곳을 이제 이게 파시고 내놨다고 그럽니다. 이 집을. 그래서 지금 이 집을, 이게 어떤 땅은 그 나라 땅이고요. 집만 이렇게 지금 현재로 그 매매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, 집은 상당히 또 나름대로 그 스위치 판넬처럼 이래가지고 괜찮은 거네요. 그 이 집이 6,000만원이랍니다. 지금 구경 왔는데, 여기도 집이 한 채 있고요. 그 요 주위에 보면 집이 몇 채 됩니다. 이게 지금 보면. 여기 진짜 첩자산중, 오대산자락 첩자산중입니다. 이거 해발 900고지. 아, 정말 진짜 물 맑고 공기 좋네요. 여기가. 여기도 또 아담한 집이 하나 있고요. 또 저기도 아담한 집이 하나 있고요. 또 이 집 바로 아래 또 요만한 집에도 보면은 아담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한 다섯 가구 정도 이렇게 보이는 집은 네 가구인데, 이곳 그 소개해 주신 분이 한 다섯 가구 된다고 하는데, 야, 해발 900고지에 있는 이런 참 아담한 그 스위치 판넬입니다. 여기가 방이 두 칸이고 화장실 있고, 일단 앞에 내려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오래됩니다. 자, 바로 집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아주 맑은 우물이 접혀있고요. 뭐 진짜 깨끗해요. 자, 보시다시피 이렇게 맑은 우물이 바로 옆에 이제 집 앞에 바로 이렇게 접혀있습니다. 이 정도 그 환경에 그 6,000만원이면은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, 우리 자연인 하실 분이나 또 이렇게 또 기초하실 분들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또 담고요. 비싸죠? 올라오는 운임비가, 예. 운임비가 그려 뜨거워. 아니 모르겠어. 자, 여기 이곳 그 매매 집 주소는 이렇습니다. 통마름길 484-10. 자, 오대산 자락 아래 이게 한 지금 제가 이곳이 해발 900고지인데,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4가구 정도 삽니다. 저기도 한 가구 있고요. 그런데 여기 제법 상단에 있는 집이 지금 매매가 나왔습니다.
이 집이 6천만 원. 자, 여기 올라오니까 이게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다. 그 지금은 뭐 보면 다 이 집이 비었습니다. 이게 지금 이 말씀대로 보니까 주말이면 사람이 오는 그 체크하우스 형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이렇게 지어만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나 봅니다. 여기도 보면 집을 짓다가 말았는가. 황나무 집 같은데 짓다가 말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오대산 자락 해발 900고지에 이런도 그 위치 좋고 경치 좋고 물 좋은 이런 곳에 이렇게 또 매매하는 그 집이 나왔다는 게 우리 저 구독자 시장님께서는 또 눈여겨보셨다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말 그 900m에서 불어온 이 바람이 얼마나 맑고 신선한지. 바로 저기 저 집이 그 오늘의 주인공 매매하는 집이거든요. 6천만 원.